우리 지역 식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목요일 온라인 전도 학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랑만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드셔서 어떤 환경과 문제 속에서도 우리와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지역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또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말씀 받는 우리 모든 지역 식구들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어떤 문제 환경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증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 한 주 명절 이제 휴강하고 오늘 다시 새롭게 우리 목요일날 온라인 전도학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40일 훈련, 40일 집중의 여정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시간으로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훈련이 시작되니까 그 훈련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으로 그렇게 오늘 함께 인도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이 40일 집중의 여정입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 2월 22일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훈련이 시작되는데 보통 이제 40일 훈련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제 말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40일 훈련인데 저는 훈련이 아니라 여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40일 집중의 여정. 그럼 왜 여정이냐? 여정은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하면 쉽게 우리가 여정이라는 것은 여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행.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오늘 시작을 앞두고 이 40일이라는 긴 여정을 우리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 시작을 앞두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먼저 우리가 확인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여러분들이 2박 3일 정도 어디 뭐 여행을 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2박 3일 여행을 가도 몇 주 전부터 미리 여행을 알아보고 여러 가지 정리를 합니다. 일정도 짜고 어디 가야 될 것인지 뭐 숙소도 미리 예약하고 뭐 맛집도 다 찾아보고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번에 40일이라는 중요한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여정, 훈련의 여정을 이제 펼쳐가야 되는데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 훈련을 앞두고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물론 뭐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준비가 있어요. 그 준비가 뭐냐면 바로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무리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해도 그때뿐이었습니다. 오병이어 5천명, 2만명이 배부르게 떡 먹고 물고기 먹을 때는요 막 천국처럼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거 잠시뿐이에요. 또 돌아서서 당장 눈앞에 내 현실 앞에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언제 5천명, 2만명 먹었냐는 듯이 그거 다 잊어버리고 당장 눈앞에는 뭐죠? 문제, 현실, 어려움. 그래서 무리들은 눈앞에 보이는 응답과 역사에 환호하고 막 열광합니다. 반대로 응답 역사가 없으면요 힘 빠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무리입니다. 그러나 참 제자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는 응답 역사 아닙니다. 거기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참 제자는 뭡니까? 믿음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인도를 받아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게 바로 참 제자예요. 그래서 40년 광야를 앞두고 출애굽 그 애굽을 빠져나오자 말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바로 홍해를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홍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몰아붙이신 거예요. 왜 홍해 앞에 서게 하셨습니까? 이제 곧 40년이라는 긴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데 그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먼저 체험하라고 홍해라는 큰 문제 앞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40년 광야 생활을 지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죠? 그 광야 생활을 지난 다음에 바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면 그것도 물이 없을 때 건너면 괜찮은데 물이 가장 많을 때, 범람할 때에 남자들은 괜찮은데 어린아이들, 여자들, 가축, 짐승들 그거 다 끌고 그 어마어마한 요단강을 어떻게 건넙니까? 근데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라. 왜 그러죠?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기에 앞서서 먼저 믿음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이제 월요일부터 40일 훈련을 이제 시작하는데 그 40일 훈련의 그 여정을 앞두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탄이 주는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어려움들이 막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뭐 하는 거죠? 내가 두려움에 잡히고 낙심하고 힘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죠?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절대 능력으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럼 올바른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올바른 믿음은 바로 주인을 바꾸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주인을 바꾼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역대상 29장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죽고 사는 것, 부와 귀와 이 모든 것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삶, 내 인생, 우리 가정, 내 자녀와 남편, 심지어 경제, 건강,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할수 있습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상 불신자들은요, 내가 죽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쳐서 겨우 될까 말까, 그런 불확실한 도박 같은, 로또 같은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손에 잡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찾아오고, 아무리 경제적으로 힘들고, 아무리 뭐 위기가 찾아와도 잠시뿐이지. 그 제자들이 6시간 그 분만 고통에 맞먹는 죽을 것 같은 그 풍랑과 파도 속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붙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요, 내가 주인 되면 어떻게 합니까? 늘 염려해야 돼요. 내가 주인 돼 있으면요, 늘 근심 걱정. 좀잘 되면 막 기분 좋고 내 뜻대로 잘안 풀리면요, 낙심하고 힘 빠지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인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낙심합니까? 내가 주인 돼 있는 거예요. 또왜 흥분하고 왜 교만합니까? 내가 주인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맞다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맞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맞다라면, 하나님이 내 자녀와 후대와 남편의 주인이 맞다라면, 우리는요, 작은 문제 사건 앞에 일희일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절대 주권.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40일 집중의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틀린 주인, 잘못된 주인을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 누가 주인 돼 있습니까? 지금 내 자녀와 내그 삶에 누가 주인 돼 있습니까? 지금 우리 직장에, 우리 사무실에, 우리 산업의 현장에 누가 주인 돼 있습니까? 빨리 주인 바꿔야 됩니다. 잘못된 주인, 틀린 주인 다 버리고 우리 인생에 참된 올바른 주인 그거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 바꿀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모든 것을 회복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뭐 하시죠? 이때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나가시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뭐라 나오죠? 여호와 이레라고 나옵니다. 여호와 이레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갑자기 네 독자, 네가 사랑하는 그 백세에 낳은 그 독자 이삭을 뭐 하라고요? 그냥 바치라가 아닙니다.
번제로 바쳐라. 번제가 뭡니까?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가죽을 다 벗기고 뼈 마디마디를 다 꺾어가지고 그 내장을 다 꺼내가지고 완전히 불에 태워야 됩니다. 짐승이 아니라 사랑하는 네 아들 독자를 그렇게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다음날 아침 일찍 아브라함이 종들을 다 놔두고 혼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모리아산에 올라가면서 그 긴 시간 동안에 과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이고 하나님이 줄 때는 언제고 그렇게 나는 뭐 내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주시겠다 해놓고 줄 때는 언제고 또 지금 왜 또 뭐 가져가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마어마한 내적의 갈등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딱 마음이 하나였습니다. 뭐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왜요? 메시아의 언약을 잡았어요. 네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더라도 분명히 이삭을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죽일까 말까, 드릴까 말까, 하루 막 수많은 막 수십 가지 마음이 막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 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정말 칼로 찔러 죽이려 할때 하나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멈춰라.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삭 대신에 번지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죠. 수양. 여호와 이레란 말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상황, 내 환경, 내 여건 모르시겠습니까? 아, 난 지금 40일, 뭐 4일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40일 동안 그것도 아침 오전부터 해서 이 집중의 훈련을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느냐? 나는 일하고 직장 다니고 지금 뭐 가정에 아이들이 집에 있고 막 방학이고 막 어떤 분들은 뭐 이사도 가야 되고 막.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사정과 환경과 형편을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신다고 하셨는데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럼 왜 하필 이 타이밍에 이 때에 왜 하나님이 40일 집중의 여정을 하게 하셨냐는 거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다 뭔가를 준비해 놓고 훈련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요, 우린 평생 훈련 못 받습니다. 내가 이거 좀 해놓고, 이거 좀 마무리해 놓고, 요 문제 좀 이렇게 좀잘 이렇게 수습해 놓고,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훈련 받아야지. 언제요? 그럼 그러고 나면 또 문제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뭐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떤 시작입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누가 시작했다고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그 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람과 파도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를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그 절대 능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40일 집중의 여정을 뭔가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래, 내가 한번 결단하고,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그래, 한번 해보자. 아닙니다. 그거 며칠 못 갑니다. 얼마 못 가서 또 넘어지고, 또 흔들리게 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무슨 말이죠? 우린 복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138로, 즉, 복음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기분으로 시작하는 게, 그건요, 며칠 못 갑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강단에도 그렇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뭐죠? 내 열심으로 시작하면요. 그렇게 의심하고 또 흔들리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시작. 믿음의 시작.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138 복음으로 시작하는 그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작을 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40일 집중의 여정을 인도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니까 좀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왜 집중을 해야 되는지, 왜 집중이 필요한지, 또 집중의 그럼 내용, 뭘 가지고 집중을 하는 건지, 또 우리가 정말 중요한 집중수호로 들어갔을 때 어떤 응답이 찾아오는지, 잠깐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집중의 이유입니다. 집중의 이유가 뭐냐? 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느냐? 집중의 이유는 뭐죠? 결국 빈 상태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냐? 우리가 빈 곳, 지금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빈 곳을 살려야 된다. 뭐 2, 3, 7의 빈 곳, 치유의 빈 곳, 서밋의 빈 곳, 뭐내 자신의 빈 곳, 빈 곳, 빈 곳, 빈 곳. 빈 곳을 살리려면요, 먼저 빈 상태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빈 곳을 누가 살립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빈 곳을 살려야 되는데 지금 내 안에 뭐가 있죠? 빈 상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빈 곳을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 몇년 전부터 훈련과 이 모든 것에 큰 갱신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죠? 집중 시스템으로 다 바꿨습니다. 우리 다락방이. 뭐 신학원, 뭐 선교사 훈련은 필요해서 모든 집회 훈련들을 집중으로 다 바꾼 거예요. 그 우리가 뭐 재작년에 뭐 우리가 집중 훈련, 본부 집중 훈련 뭐 6주 뭐 계속 뭐 1년에 두 번씩 그렇게 인도를 받았습니다. 왜 집중, 집중, 집중? 왜 자꾸 집중이라고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뭐라 나오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그게 바로 형상, 즉 영혼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에덴 동산에다가 모든 것을 다 갖춘 다음에 마지막에 뭘 두시죠? 선악과. 그 선악과를 어디에 두셨습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딱 두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부터 유혹하려고 선악과를 저 구석탱이에다가 놓으면 괜찮을 텐데 왜한 중간에다가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둬서 그렇게 아담을 자꾸 유혹하고 흔들리게 만드느냐? 아닙니다. 그걸 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 선악과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존재를 늘 인식하고 살아가도록. 그렇죠? 아담이 이 에덴 동산 자기가 막 이름을 다 짓고 에덴 동산 천지를 다 관리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착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마치 내가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인 것처럼, 마치 내가 창조주인 것처럼,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란 이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알수 있도록 에덴 동산 한 복판에다가 선악과를 딱 두신 겁니다. 그러면 아담이 뭐 하다가 선악과 쳐다보는데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거구나. 근데 이걸 사탄이 알고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를 통해서 오히려 아담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래,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한 창세기 3장의 저주에 완전히 잡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눈이 밝아지고, 육신 눈이 밝아지면서 완전히 창조의 축복을 다 빼앗기고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영적 존재, 즉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래야만이 참 행복, 참 안식, 참 평안, 모든 창조의 원리,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늘, 땅, 바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완벽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입니다. 근데 이 영적 존재로서 이 집중을 놓치고 빼앗겨버린 거죠. 그 영적 집중을 놓친 결과 어떻게 됩니까? 집중의 반대가 뭐죠? 분열. 집중의 반대가 뭡니까? 분산. 분리. 이게 전부 다 집중과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결국 분리되고 분산되고 분열됩니다. 그러면서요, 결국 집착합니다. 어디 한 곳에 반드시 집착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하나님을 대신하기 위해서 내 마음의 그빈 공간을 메꾸고 채우기 위해서 돈, 육신, 물질, 권력,
이걸 막 채우기 위해서 어디 한 군데에 반드시 집착합니다. 그 집착이 계속하다 보면요, 거기 완전히 잡히게 됩니다. 중독 상태. 술, 알코올, 도박, 그거는요 저차원적인 중독입니다. 진짜 무서운 중독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에 중독한. 그 정신병 중에서요 가장 심각한 정신병이 뭐냐면요 정신분열증입니다. 이 정신분열증을 앓는 사람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 정신분열증 앓는 사람 하루에도요 마음과 생각과 이 자신의 자아가요 여러 번 막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또 다른 자아가 있었어요. 늘 자기 속에 막 환각, 환청, 막 귀에 소리 들리고 눈에 뭐 이상한 게 자꾸 보이고 덮이고 씌이고 분열증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하죠? 끔찍한 일을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 저질러 놓고도 본인이 한 줄 모릅니다. 몇 년 전에 막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어떤 한 이 젊은 청년이요. 일가족 전체 아빠, 엄마, 동생까지 일가족을 완전히 다 칼로 다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난리가 난 거죠. 경찰에 잡혀갔는데 수사받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 죽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자고 있는데 개가 자꾸 와서 자꾸 짖더래요. 자기를 보고 막 으르렁거리고 짖고 막 그 개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싫어가지고 그 개를 그냥 때렸대요. 발로 찼대요. 그게 전부 다라는 겁니다.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무슨 말이죠? 완전히 사단에게 뺏겨버린, 잡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노예됩니다. 결국은 포로됩니다. 결국 마지막에는요, 완전히 속국됩니다. 노예, 포로, 속국. 돈의 노예가 되든지, 세상의 노예가 되든지, 뭔가 눈에 보이는 뭔가 지식과 뭐 어떤 거에 노예포로 속국되든지 반드시 매이고 묶이고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걸어가면서 어디에 집중했습니까? 하나님은 그 40년 광야 동안에 철저하게 성막 중심으로 새 절기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모든 축복을 다 주셨는데 그거 놔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어디에 집중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배고프다, 덥다, 다리 아프다, 힘들다, 춥다, 덥다. 늘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늘 여기에 집중하고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러 매출하기로 불기둥 구름기로 먹이고 입히고 덮이고 다 해주신데도 늘 여기 잡혀 있었던 거예요. 40년 동안. 그래서 여러분 집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집중,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통해서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를 회복시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사단의 제일 첫 번째 공격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가장 원하는 1순위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뭘 원하실까요? 내가 뭔가 막 크게 헌신하고 크게 막 사역하고 내가 막 큰 뭔가 큰 일을 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원하시는 건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뭐 한다고요? 잘됨 같이. 하나님은 내 영혼 우리가 뭘 하고 어떻게 하고 내가 하나님은 지금 네 영혼 너의 영혼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래서 여러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영적 상태입니다. 우린 자꾸 뭔가 응답, 역사, 되고 안 되고 여기에 막 우리 막 촉각을 곤두세우잖아요.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영적 상태입니다. 지금 풍랑 만나고 파도 만난 그 베드로의 영적 상태를 보죠. 풍랑 파도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풍랑 파도 아니 뭐 그보다 더 큰 막 태풍이 몰아쳐도요. 내가 영적 상태가요? 평안한 가운데 있으면요. 그 풍랑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그 바울 보십시오. 로마로 갈 때 어마어마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며칠 동안 해와 달이 보이지 않을 만큼 그 속에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오늘 항의하는 모든 자를 내가 너에게 붙여줬다. 그 바울은요.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게 바울의 영적 상태입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그 호숫가에서 그 바람 파도 보고요, 막 주여, 아유 우리가 죽게 됐나이다, 제발 빨리 살려달라라고. 무슨 말이죠? 베드로의 영적 상태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문제 사건 괜찮습니다. 내가 어떤 영적 상태 속에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나 한 사람의 영적 상태가 나 한 사람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여러분 자녀, 여러분 남편, 여러분 구역 식구, 여러분 지역 식구, 여러분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 40일 집중의 여정을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를 회복한다면 무슨 말이죠? 나를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가문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구역과 지역과 내 직장과 내 사무실을 살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의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40일 집중 예정을 통해서 영적 상태를 완전히 회복하고 살리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어디까지 영적 상태를 살려야 되죠? 시편 62편에 보면 시편 62편 1절에서 7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오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신다. 그래서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이 고백을요, 다윗이 언제 했습니까? 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매일매일 광야에서 굴에서 동굴에서 그렇게 자면서 쫓겨다니는 그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뭐한다고요? 하나님만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과 구원과 나의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 정도로 다윗의 영적 상태가요, 완전히 충만한 가운데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40일 집중의 여정, 이 집중의 중요한 걸 통해서 빈 상태, 지금 비어져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완전히 살려야 됩니다. 이런 귀한 응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이렇게 집중이 중요한데 그럼 어떻게 집중하느냐? 집중의 내용입니다. 집중의 내용은 뭐죠? 집중의 내용은 바로 빈 시간을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빈 시간. 나의 빈 상태를 살리게 되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무슨 말이죠? 빈 시간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빈 시간을 응답의 시간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번 40일 집중의 예정, 매일매일 우리가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그 내용이 뭐냐? 첫 번째는 여러분, 아침의 시간입니다. 아침의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요,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다윗이 또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내가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주께서 내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에 보면요, 아침에, 새벽에, 미명에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 다윗은 목동으로 있든지 아니면 왕으로 있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뭘 하든지 간에 다윗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항상 이 아침을 다윗은 최고로 누렸습니다. 이 아침을 최고의 시간으로, 응답의 시간으로, 가장 충만한 시간으로 이 아침을 활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40일 집중의 이 여정을 통해서 뭐냐면요, 이 아침 시간을 완전히 살리고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침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러분의 아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아마 주로 대부분 비슷할 겁니다. 아침에 특히 요즘까지 추운 겨울에는요, 눈 뜨기 싫고, 그렇죠? 막 따뜻한 이불 속에 나오기 싫고, 그래서 눈은 떴는데 막 몸은 안 움직이고 계속 이불 속에서 알람 막 계속 막 뒤로 또 막 하다가 이제 겨우 어쩔 수 없이 이제 일어나서 막 급하게 씻고 대충 챙겨서 이제 막 아침도 대충 먹고 이제 뭐 출근하든지 뭐 학교를 가든지 뭘 하든지
이번 40일 집중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아침을 바꿔야 됩니다. 아침의 그 패턴과 패러다임을요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의 시작이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우리 지역 식구들 또 이번에 훈련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이 아마 상황과 하루 일정이 다 다를 겁니다. 또 대부분 이번에 그 40일 집중의 여정에 참여하는 우리 분들 중에서 또 상당수 직장인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에게 가장 맞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그런 집중의 아침을 이번에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난 시간은 다 다를 수 있겠죠. 좀 일찍 일어날 수 있고, 또 좀 늦게 일어날 수 있고, 또 하루의 시작을 조금 일찍 시작할 수도 있고, 늦게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상관없이 내가 맞이하는 그 아침, 그 아침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집중, 이 말이죠. 나의 영적 상태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집중의 아침을 내가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날 하루 전체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의 시작, 아침에 중요한 집중을 찾고 회복하고 누리게 되면 이미 그날 하루 이겨놓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겨놓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보통은 어떻게 하죠? 이제 하루 시작해서 회사 가서 또 하루 일정을 시작해서 막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막 달리고 뛰고 그렇게 해서 막 하루 승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요 그날 하루가 힘들 수밖에 없어요. 또 그날 하루에 여러분이 예상치도 못한 풍랑 파도 쳐보세요. 그냥 속속무책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중요한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중요한 영적 힘과 중요한 언약과 말씀을 딱 붙잡고 하루 시작하면요 이미 그 하루는 내가 이겨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겨놓고 시작하는 거랑 이길지 말지 조마조마하게 하루 사는 거하고는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전에 이제 10시 반에 훈련 유튜브 이제 우리 실시간 훈련 메시지 듣기 전까지 뭐 하는 거죠? 이 아침에 가장 중요한 서밋 타임을 가지는 거예요. 이 서밋 타임은 뭐냐면요. 3원호를 얘기합니다. 3원호. 오늘 여러분 혹시 훈련 책자 다 받으셨나요? 이번에 훈련 책자 여기 보이시죠?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혹시 만약에 못 받으신 분들은 이번 주 중에 아마 우리 팀장님들이나 또 사역자들 통해서 다 전달이 될 겁니다. 그 훈련 책자 보시면요. 미션 노트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날 이제 우리 그 주간에 받은 강단 말씀 또 오늘의 기도 수첩의 말씀 있죠? 그리고 훈련 메시지 중심으로 말씀을 정리하는 칸이 있습니다. 거기다 여러분이 간략하게 오늘 내가 좀 붙잡고 가야 될 그 말씀들을 한번 쭉 정리하는 겁니다. 미리. 여러분 여행을 가려면요. 일정을 놓고 가야 되잖아요. 어디로 갈지 정해놓지도 않고 여행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왕좌왕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오늘 하루를 내가 시작하면서 어떤 길을 갈 것이냐.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절대 예정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방향이 없어 내용이 없어 길이 없으면요 문제 따라 사건 따라 사람 말 따라 이렇게 저렇게 늘 왔다 갔다 하루에도 수십 번 왔다 갔다 천국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 근데 내가 가야 될 길과 방향이 딱 분명하면요 어떤 문제 사건 풍랑이 쳐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게 말씀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3원을 중심으로 서밋 타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을 조금만 한번 바꿔보세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만 합니다. 한 30분 정도만 여러분이 원래 일어나는 시간에서 30분 정도만 먼저 좀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막 분주하고 바쁘고 정신없고 막 피곤하고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께 깊이 집중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고요한 시간에 평안을 누리면서 영적 힘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아침의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니까요. 그게 바로 집중의 내용입니다. 그럼 두 번째 시간은 뭡니까? 이제 점심, 오후 시간이죠. 이 점심은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아침 못지않게 쉽지 않은 어려운 시간이 또 점심 이후 시간입니다.
왜 그렇죠? 이때는 뭔가 하고 있잖아. 일을 하든 뭘 내가 뭐 살림을 하든 청소를 하든 밥을 하든 뭘 하든 이 이제 아침 이후 시간은요. 내가 이제 막 활동하고 움직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집중하기가 어쩌면 아침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점심 시간에는요. 이제 오전에 10시 반에 훈련 메시지 받고 나서 이제 그 미션 노트를 이제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정리를 마무리하고 이제 그 미션 노트를 여러분 이제 팀 단톡방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올리면 되는 거예요. 올리면서 여러분이 중요한 기도 그 미션 노트에 보시면 언약 기도문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하루에 중요한 빈 시간 또 틈틈이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막 갑자기 기도하려고 그러면요. 뭐 기도할 내용도 그렇고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막 중원부원 이 기도했다 저 기도했다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그 빈 시간에 가장 중요한 언약 내가 오늘 하루 정말 이 언약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집중하겠다. 그러려면요. 중요한 기도 내용이 딱 정리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 기도문입니다. 그 언약 기도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점심 바쁜 시간에 딱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언약 기도문을 통해서 뭐 하는 거죠? 말씀을 다시 확인하고 그렇지 아 내가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붙잡았지 아 이번 주 주일 강단 말씀이 이거지 오늘 기도첩의 내용이 이거지 이렇게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하고 말씀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문제 사건이 막 몰아쳐도요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점심과 오후 시간에 여러분 승리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로 12시 1시 사이에 점심시간이잖아요. 그럼 점심을 막 1시간 동안 먹는 것보다는요 한 3, 40분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 40분 점심 빨리 먹고 단 여러분이 5분 우리 직장인들은요 단 5분만 오후에 업무 시작하기 전에 단 5분만 조용한 좀 공간이나 장소 자리에 가서 뭐 하는 거죠? 내가 아침에 분명히 붙잡았던 그 말씀의 언약 그걸 가지고 내가 있는 직장과 내가 있는 사무실과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는 그 5분, 그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을 누릴 때에 여러분이 현장과 직장과 사무실에 임하는 모든 사탄나라, 흑암나라, 모든 재앙 저주가 바뀌게 된다니까요. 무너지게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뭐였다고요? 잠잠해지니라 그쳤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보좌를 누리는 시간이에요. 우리 직장인들 포기하지 말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랩런트가요. 회사에 들어갔는데 이 신입생이니까 얼마나 여기서 부르고 여기서 커피 심부름시키고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이 아이가요. 아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도저히 못 버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단했느냐. 내가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뭐 하느냐. 기도 수첩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막 회사에 들어온 사람이.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하냐면 화장실. 아침에 우리 화장실 갈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는요. 찾는 사람이 없고 건드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장실에 변기에 앉아가지고 5분, 10분간 뭐 하는 거죠? 기도 수첩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이 아이가요. 영적으로 힘을 얻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한번 믿음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점심과 오후 시간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 세 번째는 저녁 시간입니다. 저녁 시간, 밤 시간. 시편 17편 3절에 보니까 뭐라 나와 있습니까?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다. 밤에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감찰. 감찰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내 상태를 확인하시고 보살폈다. 그게 감찰입니다. 주께서 밤에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감찰했다. 여러분이 하루 종일 사람에 치이고 일에 치이고 바쁘게 분주하게 살다가요. 씻고 저녁 먹고 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대로 쓰러져서 그냥 바로 잠들어버린다. 그러면요. 그날 하루 동안에 있었던 모든 창세기 3장 불안, 염려, 근심, 걱정, 불신앙 이게요 잠자는 동안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요 그대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심하다 보면요 밤에 악몽 꾸기도 하고 가위 눌리기도 하고 시달리는 거예요. 아침 일어나도 막 잔 건지 안 잔 건지 왜 그렇죠? 잠자는 동안에 그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속에. 그래서 자기 전 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유목사 말씀하셨죠.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밤에 잠들기 전에 10분이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영혼 속에 바로 직결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침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아침 시간을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잠자기 전 시간, 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루를 정리할 때 어떻게 하는 거죠? 이 저녁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포럼하는 겁니다. 팀별로 포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제 뭐 줌이나 듀오를 활용해가지고 여러분 팀원들이 많지 않습니다. 두 명, 세 명, 네 명이에요. 함께 모여서 간단하게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집중 속에 인도 받았는지 간략하게 포럼하고 인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거죠. 오늘 하루 내가 응답을 확인하는 거예요. 나의 응답도 있지만 우리 팀원의 응답 서로 확인하는 겁니다. 포럼. 그러면서 또 여러분 미션 이 훈련 책자에 보시면 감사 노트라고 있습니다. 이 감사 노트를 여러분이 간략하게 기록하시는 거. 오늘 하루 내가 어떤 감사 이 감사를 회복할 때 뭐가 됩니까? 어마어마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막 그놈 그 나쁜 놈 그 죽일 놈 그렇게 잠들어 버리면요 여러분 영혼 속에 어마어마한 것이 각인됩니다. 이 각인을 바꿔야 돼요. 잠잘 때 뭐 하면 감사를 회복하는 거. 그 감사를 회복할 때 여러분 속에 어마어마한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 감사 노트. 그리고 잠자기 전에 뭡니까? 깊은 기도. 짧지만 단 1분이라도 여러분 정말 깊은 기도 속에서 뭐 하는 겁니까? 많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회복을 통해서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아침, 점심, 저녁에 여러분이 집중하는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집중을 통해서 뭐 한 거죠? 빈 시간을 살려야 된 거예요. 빈 시간. 여러분 속에 많은 빈 시간들 버려져 있습니다. 이 빈 시간이 주로 뭐 하죠? 거의 다 육적인 거, 세상적인 거, 무가치한 거 그거 다 하고 시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 빈 시간이 아무리 여러분이 바빠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중요한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고요한 시간 그리고 평안한 시간 그리고 이 감사의 시간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게 집중의 키입니다. 여러분. 고요, 평안, 감사 이 세 가지를 회복하는 집중의 시간 반드시 찾아요. 그래야 여러분 빈 시간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이 집중의 이유를 찾아서 빈 상태를 회복하고 또 집중의 내용을 가지고 빈 시간을 살리면 드디어 뭡니까? 이젠 중요한 집중의 응답을 찾게 되는 겁니다. 집중의 응답이 뭡니까? 이 집중의 응답으로 드디어 이제 빈 곳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빈 곳을 살리는 게 뭡니까? 그 첫 번째는 치유의 빈 곳입니다. 여러분 치유의 빈 곳이 뭡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치유. 남편도 치유하고 아들, 자녀, 뭐 구역 식구들 다 그렇게 뭐 치유하면서 정작 중요한 나는 내 자신은요? 전혀 치유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제일 목표는 뭡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거지. 여러분 개인 치유입니다. 개인 치유. 치유의 빈 곳이 어디죠? 저 불신 현장도 맞고 저 사단의 현장도 맞지만 더 지금 비어있는 가장 비어있는 치유의 빈 곳은 뭡니까? 내 자신입니다. 나를 못 봐요. 등잔 밑이 어둡다 얘기하잖아요. 진짜 나를 못 보는 거예요. 나의 빈 곳을 모르는 거예요. 나의 빈 곳은 그대로 놔두고 왜 이 사람이 이렇고 남편이 왜 이렇고 자녀가 왜 이렇고 구역 식구가 왜 이렇고 자기 빈 곳을 못 보면서 사실은 나의 빈 곳에서부터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이 시작됐는데 그 나의 빈 곳은 못 보고요. 자꾸 남편의 빈 곳, 자녀의 빈 곳, 다른 사람의 빈 곳 그거 자꾸 쳐다보니까요. 해결됩니까? 더 갈등되고 더 부딪히죠. 더 튕겨나가죠. 그래서 이번 40일 집중의 여정 속에서는요. 나의 빈 곳, 치유의 빈 곳이 어디? 내 자신의 빈 곳을 뭐 하는 겁니까? 복음화. 복음화란 말은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나가는 겁니다. 그게 치유의 여정. 하나님이 하시는 이 치유의 여정 속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한번 40일 동안 집중하면서 한번 맛보고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서밋. 집중의 결과 응답이 뭐죠? 이제 어떤 서밋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영적 서밋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 우리가 당장 대통령은 될 수 없고
당장 재벌은 될 수 없고 당장 뭔가 전문 분야의 전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영적 서밋의 존재로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니까요. 단지 창세기 3장 때문에 빼앗겨서 그렇지, 놓쳐서 그렇지,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이 서밋의 축복을 하나님 처음부터 다 주셨다니까요. 근데 내가 중요한 집중소로 들어갈 때에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주신 어마어마한 이 서밋의 능력과 이 서밋의 축복이 집중할 때에 회복이 되는 겁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난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속은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실 때 어마어마한 창조의 능력을 부어주셨다니까요. 그걸 다 놓치고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이걸 다시 되찾는 거, 영적 서밋.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영적으로 어디 서 있느냐? 하나님은 여러분 보고 누구냐라고 물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담아, 모세야, 다 알고 있어 누군지. 이름을 물은 게 아니에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모세야, 네가 선 곳은. 아브라함에게는요, 갈대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위치를 묻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어떤 상태 속에 있느냐. 하나님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영적 서밋. 내 자신이 영적 상태의 위치를 회복하게 될 때, 즉 영적 서밋이 될 때에 모든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살리는 길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영적 서밋으로 서면 돼요. 그러면요, 아이도 남편도 구역도 지역도 다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밋은 뭡니까? 바로 보좌 화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보좌화의 축복. 보좌의 힘, 보좌의 배경, 보좌의 능력을 회복하고 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 서밋인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응답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어떤 전도자냐? 이제 드디어 빈 곳을 살리는 전도자. 버려진 곳, 죽어 있는 곳, 재앙지대,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빈 곳의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거 생각하니까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 40일 집중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역 식구들을 치유하시고 영적 서밋으로 세워서 결국은 빈 곳의 현장, 가정의 빈 곳, 우리 구역과 지역의 빈 곳, 우리 현장의 빈 곳을 살릴 전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겠구나. 이번에 어떤 직분자들이 그런 포럼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직분 맡고 나서 21년대 청지기로 이제 부름받고 직분을 막 받고 나서 뭐 했냐면요, 자기가 맡고 있는 구역 식구, 지역 식구들 그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다 연락을 돌렸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연락을 돌려보니까 의외로 연락이 안 되고 통화가 안 되고 전화 안 받고 피하고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지역 식구, 구역 식구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그 구역에 10년, 15년 이상 오래 살았는데, 내가 그 지역에 10년 이상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도 그동안 뭐 한 거죠? 일하기 바쁘고, 나 살기 바쁘고, 내 애들 챙기기 바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 구역에, 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는 상태로, 버려진 상태로, 방치된 대로 있는 거를 이제서야 직분 맡아서 보게 된 겁니다. 그걸 보면서 기도하게 됐다는 거. 하나님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전도자의 축복을요,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나.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안 되고, 언제까지 그렇게 묶여 있을 겁니까? 이제 나를 정말 넘어서서, 치유된 나를 통해서, 영적 서밋으로 세워진 나를 통해서 이제는 정말 빈 곳을 살리는, 죽어 있는 곳을 살리는 그런 전도자. 그래서 이번에 이 40일 집중의 예정 속에는요, 30명 전도 대상자 품는 게 있습니다. 정말 죽어 있고 버려져 있고 방치되어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 중에서 30명 그 이름 적고요, 그 놓고 매일 기도하고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그러면서 5주 동안에 하나님이 힘 주시면 나를 통해서 복음도 선포하고 복음도 전달하고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는, 그게 바로 전도자의 축복인 거죠. 그게 바로 40일 집중의 여정입니다.
이런 귀한 응답을 여러분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번에 40일 집중의 여정입니다. 여정. 그쵸? 여행. 여행. 여행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설레이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저도 막 작년 한해 비행기를 처음으로 못 타봤습니다. 저도 여행 좋아하거든요. 여행 생각하면 너무 설레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게 40일 집중의 훈련이 아니라 40일 집중의 여행, 여정. 하나님과 함께, with 임마누엘 원넷으로 함께하는 행복한 여행이라는 거예요. 이 속에서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내 인생의 여정.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 그 연수의 자랑은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많이 살아 70, 80, 뭐 요즘 100세 시대니까 그렇게 살아도 그게 뭐야? 수고와 슬픔뿐이고 그것도 신속히 날아간다는 거. 날아간다. 요즘 시간이 너무 빨리 가더라고요. 진짜 옛날 사진 보니까 언제 이랬냐 싶을 정도로 너무 시간이 빨리 가요. 아이들 크는 거 보면요,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벌써 지금 2월달 지나가고 있어요. 두 달이 지금 흘러가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고 있습니다. 올해 특별히 우리 본부 주제가 뭐였습니까? 30년. 지금까지 걸어온 과거의 30년. 그리고 또 뭐죠? 앞으로 걸어갈 30년 미래. 그게 이번 우리 다락방 큰 주제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 30년이라는 단어가요, 제 마음에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걸어온 그 길을 돌아보게 되고, 더 중요한 건 뭐죠? 앞으로 남은 걸어가야 될 후대와 함께 걸어가야 될 내 인생의 남은 여정이 뭘까? 기도하게 돼. 기도가 되어졌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여정을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길을 걸어왔습니까? 내 인생의 남은 여정을 놓고, 그렇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여정이 뭐 5년, 10년, 15년, 20년 얼만큼 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남은 인생의 여정을 놓고 뭐 하는 거죠? 이번에 40일 집중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겁니다. 내 인생을 놓고. 그래서 이번 훈련은 뭡니까? 첫 기회입니다. 첫 기회. 물론 그동안 나름대로 뭐 40일 개인적으로 하신 분도 있고 또 구역에서 하신 분들도 있고 뭐 훈련 있습니다. 근데 대교구 전체가 함께하는, 이번에 전체 55개 팀 약 대략 한 205명, 210명이고 참여합니다. 근데 이제 직장 일 다니는 사람들은 풀로 못하니까 부분적으로 참여한 분들은 더 많아요. 한 100명 더 넘습니다. 그럼요, 뭐 300명 더 넘겠죠. 이렇게 대교구 전체가 한 흐름을 타면서 함께 시작하는 그 40일 집중의 예정은요, 처음입니다. 첫 기회예요. 나에게 주신 첫 번째 기회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기회가 뭡니까? 마지막 기회입니다. 언제 또 이렇게 대교구 전체가 함께하는 40일 훈련? 또 언제 받을지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우린 내일을 알 수 없는데요. 그러면 어쩌면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제가 팀장님들 먼저 이렇게 또 모임을 했습니다. 각 교구별로. 그러니까 여러 막 포럼들을 하시더라고요. 맞죠? 막 훈련이 너무 부담이 된다. 그렇죠? 일주일도 아니고 40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또 이게 그냥 훈련이 아니잖아요. 아침에 또 오후에 뭐 저녁에 여러 미션들이 또 너무 많다. 막 이 미션도 어떻게 다 할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다 하냐? 근데 예, 물론 제가 충분히 이해됩니다. 여기가 우리가 다 완벽하게 막 잘 해내자 그 말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한부 인생이라면 건강에 큰 문제가 찾아와가지고 병원에서 여러분에게 막 식단 조절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막 초콜릿, 단 거, 탄수화물, 밀가루 다 끊어야 되고 식단 조절 철저하게 채식 위주로 해야 되고 하루에 몇 번씩 운동해야 되고 몸에 좋다는 거 다 챙겨 먹어야 되고 이 어려운 거를요 하더라니까요. 왜요?
살고 싶어서, 건강해지고 싶어서, 살 빼고 싶어서, 탄수화물 다 줄이고 그걸 다 하더라니까요. 아니 그건 다 하는데 왜 이 나의 영혼을 위한 나의 빈 곳을 살리는 더 나아가서요? 나만 삽니까? 나를 통해서 우리의 후대, 미래 그거를 준비하는 이렇게 중요한 영적인 이 축복의 훈련에는요 너무 인색한 거예요. 어렵다 많다 육적인 건 그보다 더 힘든 것도 다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마음을 바꿔보세요. 조금만 생각의 틀을 바꿔보세요. 아니 살 빼기 위해서 죽도록 그렇게 다 하는데 이거는 거기에 비하면 훨씬 쉬운 거잖아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준비 뭐 하면 되느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24 하면 됩니다. 24. 24 하면 돼. 24란 말은 무슨 말이죠? 그 저는요, 뭐 작년 뭐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걸 놓고 기도해 왔습니다. 40일. 그 올해 들어서는요, 본격적으로 이 40일을 놓고 그 여러분 이 훈련 책자가 뭐 디자인은 이제 제가 도움을 받아서 아주 귀한 우리 레몬드 팀들이 작품으로 주셨는데 이 안에 내용들은요, 제가 몇 달 동안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24가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눈을 떠도 뭘 먹어도 뭘 가도 늘 마음 한 구석에는요 이 40을 집중해야죠. 어떻게 인도 받을까 이렇게 해서 메시지와 미션 노트와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24란 말은 무슨 말이죠? 올인입니다. 올인. 아이고 나는 직장 다니고 일하는데 난 아침에 출근하는데 난 저녁에 늦게 오는데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면서 왜 힘들고 왜 시달리고 왜 스트레스 받고 하루에도 수십 번 막 그만두고 때려치우고 싶고 왜 지치고 왜 그럴까요? 일만 해서 그런 거예요. 일에만 붙들려가지고 하루 종일 일과 실험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40일 집중의 여정을 통해서 그걸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지 못하고 그걸 넘어서지 못하면 여러분 평생 일 노예됩니다. 평생 그 패턴 속에서 그러면서 다음날 또 출근해야 되잖아요. 전날 저녁에 그렇게 때려치우고 싶고 욕하고 그만두고 싶었는데 아침 되면 또 어쩔 수 없이 월급 받아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또 출근해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출근합니까? 어떤 마음으로 지하철 타고 갑니까? 어떤 마음으로 운전하면서 출근합니까? 그게 지금 5년, 10년, 15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요? 그 회사 다닐 때까지 계속 그럴 겁니까? 이번 40일 집중의 여정을 통해서 비록 내가 직장 다니고 일하고 하지만 다 미션을 다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할 수 없어요. 일 안 하는 분들은 어디 똑같이 합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내가 그래도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의 아침의 시간 있어요. 단 5분이라도 밤에 집에 와서 피곤하고 힘들지만 자기 전에 단 30분만이라도 시간 있습니다. 없다는 건 핑계예요. 다른 건 다 하잖아요. 집에 와서 게임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잖아요. 신문도 보고 뭐 하잖아요. 카톡도 하고 다 하잖아요. 심지어 드라마도 보고 다 하잖아요. 23. 내 생각과 마음이 이번에 40일 집중 예정을 통해서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 가는 게 이젠 기쁘고 즐거울 정도로 기대가 될 만큼 왜 내게 주신 현장이니까 그러면 힘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올인 올인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올 아웃하게 됩니다. 올 아웃이 뭡니까? 내가 가진 힘과 에너지의 모든 것을 말 그대로 던지는 거예요. 그걸 전력 투구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생아 혹시 중환자실에 가본 적 있습니까? 태어난 아이들 중에요 심각한 이 몸이 이상이 생겨서 태어나자마자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 아이들이요 그 간호사 손을 잠깐 붙잡는데요
아니 호흡기 끼고 있는 그 신생아가 그 간호사의 손가락을요 안 놓고 막 꽉 잡고 있는 거예요. 무슨 힘으로 잡고 있습니까? 본인도 모르게 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붙잡는 거예요.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올 아웃이라는 건요, 이거 보니까 뭐 카지노 용어라, 베팅할 때 여기서 막 중량 확실한 게 왔을 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걸어버리잖아요. 그걸 올 아웃이라 합니다. 보아밭. 보아밭을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사촌, 팔촌, 지인들 돈 다 빌려모아가지고, 다 끌어모아가지고, 전 재산 끌어모아가지고, 그 밭에다가 베팅하는 거예요. 걸잖아요. 왜요? 그 밭 밑에 뭐가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보아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올 아웃이라. 여러분, 올인하게 되면요, 반드시 올 아웃 할 수 있습니다. 올 아웃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젠 올 체인지. 올 체인지.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훈련도 좀 나름대로 받았고, 또 나름대로 뭐 지금 내가 뭐 사모늘도 하고 있고, 심지어 뭐 집중훈련도, 본부 집중훈련도 받았고, 심지어 뭐 40일도 내가 몇 번 했고, 근데 왜 변화가 없습니까? 근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아니면 좀 되다가, 훈련 받을 땐 좀 되는 것 같다가 또 얼마 못 가서 또 옛 체질로, 옛 상태로 왜 돌아가 버립니까? 왜 그렇죠? 올인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올 아웃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24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40일 집중의 여정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 바랍니다. 전환점. 전환점.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으로 인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야곱아, 넌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사울 보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다메섹에서 이제 사울이 아니고 뭐죠? 바울로 바뀐 거예요. 전환점. 그 겁 많고 두려움에 벌벌 떨던 그 열두 제자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딴 것까지 목숨 걸고 증인되는 전환점. 그래서 이번에 훈련받는 우리 모든 지역 식구들에게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표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렇게 오늘 우리가 훈련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시간이 또 이렇게 그렇죠? 오늘 좀 빨리 한 시간 넘지 않으려고 했는데 또 시간이 좀 이렇게 오바됐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주부터 40일 집중할 때는 매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아마 힘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건 에너지가 넘치니까 막 한 시간 넘게 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저도 매일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매일 생방송으로 유튜브로 이제 해야 되니까 이거 제가 뭐 한 시간 매일 5일 동안 제가 해내겠습니까? 아마 그때 아마 메시지가 짧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양해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언약 붙잡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우리 전체 세 가지 기도 제목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정말 치유의 여정. 모든 우리 지역 식구들이 오직 복음에만 한번 집중. 이 복음화 속에서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정말 치유의 여정. 특별히 나를 치유하는 치유의 여정. 그리고 이 40일 동안에 모든 지역 식구들이 치유된 결과 이제 나를 넘어서서 빈 곳, 가정과 구역과 지역과 현장의 빈 곳을 살리는, 더 나아가서 본당원당과 2, 3실까지 가는 그런 서밋의 여정으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매일 내가 미션에 집중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이제 10시 반에 생방송 훈련 메시지 하고 또 이제 우리가 40일 한 동안에는 토요일마다 7시에 미스바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미스바 기도회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미스바로 모여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지금은 기도할 시간표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과 간증과 기도가 있는 이 미스바 기도회 이 모든 일정들이 하나님이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 하시는 그런 행복한 여정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또 각 교구가 붙잡은 또 40일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내가 붙잡은 기도 제목들도 있을 거예요.
또 혹시 기도 제목 안 잡았다라면 여러분 오늘부터 해서 이제 목금토 주일까지 해서 내가 이번 40일 집중의 여정을 앞두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뭘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40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잠깐만 정말 마음과 중심을 담아서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요 온라인 전도학교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지역 식구들 이제 40일 집중의 여정을 또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훈련을 참여하는 우리 모든 지역 식구들이 가장 먼저 믿음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주인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나를 이 집중의 여정 속에 불러주신 그 사실을 붙잡는 고백하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중요한 영적 집중을 통해서 나의 모든 빈 상태를 살리는 나의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시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정말 집중의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아침과 점심, 오후, 저녁, 밤까지 모든 빈 시간을 살리는 회복하는 정복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집중의 응답으로 나의 빈 곳을 치유하며 모든 현장의 빈 곳을 치유하며 또한 내 자신이 영적 서밋으로 세워져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과 우리 직장과 우리 지역과 구역과 현장을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전도자로 당당히 서게 되는 그래서 내 남은 인생의 여정에 가장 중요한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전환점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를 또한 방해하는 모든 불신앙 흑암들 사단의 세력들을 예수 이름을 결박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55개 팀의 모든 팀장들과 또 참여하는 200명이 넘는 모든 지역 식구들이 함께 원리스 되어져서 가장 중요한 응답의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를 드려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 받은 거 조금만 정리하고 붙잡고 해서 중요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